내일장의 투자 전략,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섬님, 어떤 종소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신다는데 뭐 때문일까 궁금해지고, 하이닉스는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계속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뭐 결국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는 통화정책 쪽으로 가는 건가요? 이제 우리들의 시각은 그럴까요? 실적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남았죠.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뭐 저점이 마이너스 0.6%였는데 지금 플러스 0.5%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오전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여전히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원래 빠지다가 지금 반등 좋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 봐야 되는 것들은 이거죠.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애들, 아마존이 별로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판기업들, 알파벳 0.96% 지금 시간 내로 빠지고 있고, 페이스북 마이너스 0.39%, 애플도 빠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대기업들이 이제 빠지겠죠. 그러면 네, 오늘 네, 미국 증시. 예. 근데 반대로 보면 인텔이 잘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어저께 5% 넘게 급등한 데 이어서 플러스 0.74% 올라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연동되는 ETF도 0.47%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형 기술주 빠진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시소게임처럼 움직이네요. 왜 이런 식이냐면 지금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리서치를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대충 뉴스는 어떻게든 꼭 쓰려고 해요. 제가 세미나가 있어도 네. 점심에도 막 쓰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보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보다는 일정들. 이제 다음 주 보면 상승 요인들은 이거죠. 대형 기술주들 실적 잘 나오고, 미국 경제 지표, 제조 지표 잘 나오고, 옆에 이거 나온다라면 상승을 하겠지만, 반대로 외파적인 나오고, 알파벳 실적 예상 하이하고, 이쪽 저쪽 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아이고. 내가 네. 제가 왜 지웠을까요? 제 쪽으로 한번, 들어왔네요. 제 쪽도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요인으로서에 대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통해서 상승 요인도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고, 하락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FOMC 회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라든가 아 유럽 쪽도 또 영국 쪽도 같이 그렇죠. 포함을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네. 이제 일주일간이래 이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를 그 3페이지에 있는데 네, 이걸 네. 보시면 경제 지표들은 보면 네.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화요일 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연말 쇼핑 시즌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빠졌다가 그쵸. 다시 좋아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ADP 이건 별로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제조업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말로 갈수록 11월 11일 날이 광군절.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땡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실적 좋겠죠. 예. 예상보다 좋겠죠. 네. 그다음에 차이신 제조업도 그렇고, 그래서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지난번에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고, ISM 제조업 지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 고용 보고서도 그 연말로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서비스 직원들 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상은 좀 상회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이야 워낙에 이제 뭐 두 자릿수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별로 움직임이 없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이죠. 일단은 이게 긴급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이제 그 영국 브렉시트 연장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단기적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28일 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네. 그게 만약에 길어지면 이제 12월 12일 날 조기 총선. 11월에. 예. 12월 12일. 12월에. 그러니까 네. 영국 존슨 총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표결이 또 28일 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고 조기 총선 되고 그러면 또 연정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협상하고 하면 내년도 가겠죠. 3개월 진짜. 3개월 그래서 이제 지나가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베팅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브렉시트 협상은 아니 브렉시트 진짜 단행은 노딜이든 뭐든 내년 상반기로 그게 50%까지 올라왔어요. 그거 말고 또 보면 FMC. 자, FMC는
이도 저도 주식 시장에 별로 안 좋은 이슈. 왜냐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90% 넘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높거든요.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준위원들, 비둘기적인 사람들조차도 금리 동결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멘트가 나오겠죠. 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조금은 좀 거시기 해. 쉽지 않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와버리면. 왜 금리 동결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이 90%인데 쇼크죠, 그러면. 네. 그럼 또 떨어져.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또 그게 나오겠죠.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 그 말은 12월 달에도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3월 달이나 돼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FOMC는 중립 이하 이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러면 이제 그 요소가 좀 더 있네요. 그렇죠. 네. 그게 목요일 날이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야 뭐 별로 아닌데 이제 실적을 볼게요. 실적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많지만 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알파벳. 이게 지금 마이너스, YY로 마이너스거든요. 얘도. 네, 이쪽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근데 이제 FMC 결과 발표되는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애플하고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목요일 날 예. 만약에 미 연준 FMC가 매파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서 애플하고 페이스북 실적까지도 나빠버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우리는 좀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지금 현재는. 네네. 페이스북은 이제 지금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애플만 좀 보고 있는데 애플도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고 만약 컨퍼런스 콜에서 그걸 좀 주목해야 돼요. 인도에 공장을 만들어서 아이폰 SE 저가형 아이폰 SE를 만들어서 거기다 판매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는지 여부. 예,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목표인가? 이게 아니, 네. 인도 쪽에 원래 이제 저가 폰들을 많이 쓰는 많이 네. 사용한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텃밭이에요. 아, 그럼 삼성전자에게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뭐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내년 초에 아이폰 SE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연준이 뭐 어쩌고 저쪽에서 매파적으로 나왔다 치더라도 고용보고서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을 거예요. 서비스 업종이 이제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연준의 고용동향 보고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업률 자체가 3.5%로 빠졌지만 안에 판벨트라든지 러스트벨트 지역에 실업률이 턴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 네, 네. 이걸 감안하면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큰 폭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예상을 좀 사유하면 조금 그러면 이제 또 연준 매파적인 것들이 싹 바뀌면서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안 주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주 초반에는 뭐 실적 발표라든지 알파벳도 뭐 예상보다 잘 나오고 알파벳이 실적이 과거에 보면 거의 대부분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네네. 최근 몇 개 분기가 조금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잘 나온다고 치면 네. 뭐 주 초반에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주 중후반 정도에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흐름 이후에 그 다음에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소매 판매라든지 상품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대체적으로 고용도 좋아지고 하면서 그 11월 중후반 정도 넘어가면서 에이펙도 뭐 어쩌고저쩌고 잘 나오겠죠. 사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11월 달에 좀 슬슬슬슬 위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뭐 소비가 좀 더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건 소비가 둔화되는 건데 네. 그것만 좀 잘 나와주면 12월 달까지도 상승을 괜찮을 하는 괜찮을 거다. 상승폭은 좀 대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에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지켜보시면 그러니까 상승은 할 것 같은데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연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안 나오냐고. 지금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도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마감 결과는요. 플러스 마감입니다. 2.23포인트의 상승으로 2087.89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볼까요? 6.38포인트 0.9% 정도의 하락으로 652.37로 오늘장을 마친 상황이고요. 오늘은 종목별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동시효과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잘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뒤에 현대차와 삼성바이오, LG화학, 섹터별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잘 좀 받쳐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는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대체적으로 바이오주는 약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5G 쪽의 종목들도 역시 이쪽도 역시 차별화가 되긴 하지만 KMW가 요즘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실적이나 이 종목이 오늘 한 15% 빠진 것도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종목별로 좀 주가의 변동성은 우리 증시 내에서도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죠. 서상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